빵빵 이거 언제 그렇게 소리 지르게 했어 현장에서 빵빵 오는 거에서 나한테 진짜 들릴 때만 할 때 이주야 좆된 것 같아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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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에이블에서 찍은 거야 아 특수분장 생얼을 공개한다던지 아 특수분장 이거 하기 위해서 막 아역도 구하고 특수분장도 구하고 이런 것들을 감각적으로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데리고 온 게 얘예요 야! 우리가 섭외했던 우리 감독이에요 연출자 김일장이 아니죠 미안한데 그냥 특수분장 근데 연출은 저 근데 앞에 잡티가 너무 심한데 그 잡티 어떻게 줄일 수 없는 거예요?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건데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 건데 필터 맞아. 막 네가 없으면 아니, 그거 거의 한 2주 전부터 촬영한다고 말하셨던 거 같아. 아 근데 전 원래 잡티가 없었는데 그 특수분장 하고 벗겨 내고 나서 유주 그... 오랜만에 뵙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 봤다시피 이제 에이블 사이에서 이렇게 좀 감각이 있건 아니면 이제 영상 관련해서는 이 친구한테 일을 좀 맡길 거예요. 이 친구가 알다시피 영화 감독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인스타도 내가 만들게 시켰어.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얘기할 게 많아가지고 천안도 왔겠다, 에이블도 이제 들어왔겠다, 그다음에 연출도 맡고 이제 뭐 이것도 했고, 그다음에 뭐 인스타도 만들었고 이제 방송도 할 거고 다 동의하지? 뭐가? 방 말했던 것들. 그렇지, 나 지식을 했지. 에이블. 저 여러분 연타세요. 분명히 방송도 오케이 한 거예요. 그 얘기 아닌데? 아니야 내 얘기했어 내가 하면서 방송도 곧 할 거고 했어 아 그러니까 잠깐 나오는 걸로? 아니 방송도 아니, 한다고 야 맞다 야 내가 분명히 근데 내가 마지막에 에이블 헤이 너랑 했을 때 물어봤잖아 야 와나 더 이상 내 영상 없는 거지? 그러니까 네가 없어? 몇 개 올렸냐 다시 두 개가 더 올라오더라 미친놈 그럼 어떡하네 아니 나는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 편집자들이 만드니까 비겁한 변명입니다 아니 아까 방송하기 전에 그 유튜브 올리면서 야 역시 민수 영상이 좋아 조회수가 좋아 댓글이 아주 잘 달려 아 저 하나만 부탁해도 될까요 여러분? 죄송한데 그 인스타에 제 친구들도 있거든요 참고로 두목이 우리 미미짱 아 미미짱이야 무슨 내가 저기다가 떡하니 황결이라고 적어놨거든? 넌 이게 황결을 밀고 싶은 거야? 아니 그게 내 이름이야 이제 이름을 김민수라는 이름 아니 너의 실제 지인? 그래서 부끄러워갖고 내 친구들은 팔로우 안 했어 웬만하면 야 오늘 내가 전화 몇 통 받았는 줄 알아? 오빠 뭐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? 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야 민수야 너 팔로우 곧 1000명이야 야 멋있다 너 엄마 저 원래 이거 아무도 없었을 때 70명이야 그랬을걸? 팔로워? 맞아 그마저도 어떻게 알고 왔는지 나 진짜 니 팬들 진짜 신기하더라 그거 어떻게 비집고 들어오냐 둘이 이렇게 있다가 얘가 진짜 막 담배 피다 막 그러니까 팔팔팔 떨면서 근데 형아 니네 팬들 진짜 무서워 야 진짜 무서웠어 변태끼가 있는 거 같아 맞아 맞아 왜 나는 너랑 은별이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나를 알고 나를 지금 팔로우를 했어 이러면서 다 들어와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인스타 알려주세요 그 댓글에 누가 올린 줄 알았어 근데 내가 봤다 근데 그 사람 진짜 변태인 게 그 리드에 아무도 안 달았어 그러니까 민수님이 인스타 알려주세요 거기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달았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어떻게 파고 들어온 거 나 진짜 너무 놀랬어 아니 그 와중에 원호고 팔로우는 안 했어 이러고 어 맞아 너 원호 팔로우 안 했다 아니 자 팔로우 목록 좀 볼게요 내 찐 친구들 몇 명이랑 홍아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 그림 그려주신 분 나머지는 신친이니까 저기하고 자 에이블 관련해 여기 그 고기 하는 친구 은별이 여기 이제 음악 하는 친구 레이블에서 그 다음에 그 그림 그려준 여기 은별이 너무 고마워서 내가 팔로우 근데 아이고야 그 밑에는 이제 팔로우 목록이 전혀 없어요 그럴 수 있어 내 친구들밖에 없고 그리고 얘랑 은별이 끝 근데 다 들어와 어떻게 들어오지 모르겠어 뭐는 왜 안 했어? 어떻게 하는지 몰라? 건그 사람만 내가 누른 거 맞아 얘도 팔로우 안 했네? 아니 저는 사실 좀 고민을 했어요 이게 연관 검색 뜨더라고 황결 이렇게 님이 아 근데 좀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은 약간 아 맞아 얘 촬영장에서는요 이렇게 헤시레시 안 거려 제가 특수분장 할 때 약간 반 정신을 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탈취해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연출님 와서 한 번 더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러고 있는데 안돼 이건 안 돼 너무 스파르타 해가지고 아 진짜 개무섭다 이러고 이제 했어 그리고 이제 끝나가지고 이제 아 이분은 무서운 분이고 PTS가 약간 걸린 거
이분은 개 무서운 분, 이분은 개 무서운 분. 이래서 그 뒤로도 약간 카톡 오면 제깍제깍 다 보냈단 말이야. 뭐 결님이 뭐 해주세요. 네 이러고 이제 하고 뭐 좀 네 이러고 그냥 1분도 안 해서 칼날 바로바로 보내드렸어. 그래서 저는 그리고 유튜브를 먼저 봤어요. 근데 민수라고 나오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안녕하세요, 저 뭐 연출 황결입니다. 근데 후설 보니까 민수님인 거여서 아 그 민수님가 아니요 저는 황결입니다. 개 무서운 거예요. 이름 안 쓴다니까. 너무 무서워. 사정사.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깍듯하게 연출님 아니면 감독님 이렇게 불렀거든요. 그래서 그때부터 아 이분은 개 무서워. 아, 왜냐면은 얘가 촬영장에서는 그 군대 그 워너가 무서워했었던 그 뽀새가 나올 수밖에 없어. 왜냐면 촬영을 되게 진지해야 되거든. 근데 나 양갱님 그 현장에서 하나 생각나는 게 뭐 아니에요. 있어. 하지 마세요. 아니 왜 들어봐야지. 근데 기본적으로 그걸 알아야 돼. 이게 펄을 더 좋게 뽑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에이블 스태프들끼리 이제 한 맞춰 보려고 이제 양갱님 거 처음 해본 거거든. 유튜브에 하기가 장난처럼 보이기 싫어가지고 진짜 특수부대 잘하시는 분 해가지고 빡세게 시켰거든. 네. 근데 그 이주 씨는 조금 그 이쁜 귀신일 줄 알았나 봐. 아니 근데 내가 할 말 있어. 여기서 할 말 있어. 왜냐면 들어봐 좀. 그래서 했는데 귀신이 좀 빡센 거야. 그러니까 어. 뭐 이쁜 거랑 거리가 좀 멀잖아. 근데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조금 이쁜 귀신은 안 될까요? 근데 정신 없어. 아 이쁜 거 다음에 이쁜 거 다음에. 그냥 이거 이제 아니 거기서 이쁜 걸 찾아 귀신이. 아니 근데 제가 들은 게 있는데 뭐냐면 이거 전에 저하고 와보자 한번 만났어요. 만나서 컨셉을 회의를 할 때 너 한번 더 찍을 거야. 그래서 아 그래? 근데 너가 특수분장을 할 건데 조금 더 고혹적인 귀신으로 할 거야. 저는 그 무서운 게 아닐 줄 알고 고혹적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? 좀 더 약간 섹시하고 좀 더 이렇게 스모키한 전 그건 줄 알았어. 스모키하긴 해. 손톱도 길게 해서 고혹적. 그렇지 맞아. 속눈썹 이만큼 해가지고. 아니 그 나는 아니 그리고 이만해. 스모키했어. 아니 그 아니 그 난 그게 또 무서운 게 뭐냐? 그 나는 그러고 약간 반농담으로 연출님한테 아 근데 좀 더 예쁜 귀신이 있으면 안 되는 근데 언니 정색 빨고 안 돼 거기서 더 하세요 안 돼 그리고 그냥 쌩 가버리신 거야. 가야금아 치우는 거야. 가야금이 실친 둘이서 안 된대. 나 저는 그때 아시다시피 방송하고 왔기 때문에 조금 촬영장에 늦게 늦었죠, 도착했어요. 좀. 근데 갔는데 얘는 이제 대기실에 가야금 하시는 분이랑 또 너 친구분인가? 그 두 분이 시다하러 왔어. 딱 왔는데 둘이서 각자 편차서로 뭘 먹고 있던데 그래가지고 안 괜찮으세요? 괜찮아요. 아 그냥 그 친구들도 너무 쫄은 거야. 왜냐면은 그 가야금한 친구도 예뻐 보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 특수분장을 못 듣고 왔어요. 우리는 아예 그런 컨셉인 자체를 몰랐거든. 그래서 모르고 왔어. 그 친구는 눈에 피를 떨구고 그리고 특수분장을 했는데 그 친구 그걸 모르는 거야. 그래서 물어본 거 예쁜 귀신 하면 안 되냐고. 근데 그 연출님 안 된다고. 안 돼요. 이러고 진짜 단호하게 안 된다 이러고 가셨어. 그래가지고 저랑 친구랑 벙쳐줘. 야 안 된대. 그래서 친구가 안 되는구나? 그래서 야 그럼 어떻게 렌즈 어떻게 그럼 나 연주할 때 어떻게 해서 나도 모르지. 그래서 둘이서 진짜 병아리들처럼 야 어떻게 꿍찍꿍 이러고 있었는데 가야금 할 때 그 친구가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연출님이 아 카메라가 안 보이잖아 이러고 그 친구가 꽝꽝 어린 거야. 꽝꽝 어린 거야. 언제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했어 연주하면서 꽝꽝 어린 거야. 나한테 진짜 들리던 말 때 이주야 좆된 것 같아. 야 이주야 이거 존나 무서워. 좆된 것 같아. 저도 그때 아예 눈이 안 보이니까 야 그냥 참아 어쩔 수 없어 야 그냥 참아 이런데 또 앞에서 야 뒤에 문 야 문 문 이런데 야 어떡하냐 이러고 아니, 현장에 하루밖에 없어서 그 안에 무조건 찍었어야 돼. 그래가지고 나라도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야지. 아 그리고 혹시 그분 오셨나? 뱅갱 어떤 여기 편집자 여기 안 오셨어요. 아 여기 안 왔어요? 왜? 다 끝나고 우리 회장님이랑 이제 나랑 그 얘기할 게 있어.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도리도리구나 얘기하고 있었어. 근데 이주씨 편집자 와가지고 이제 간다더라 자기들. 그래서 아 저기 가보겠습니다 이거 가 예 안녕히 가세요 이러고 가만히 있다가 물탕 열려 다시 아 근데 저기 죄송한데 이래 왜요? 그러니까 아 제가 민수님 팬이어가지고 제가 갱갱 미다 막 이러는 거야.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손 한번 잡고 거기 완전 초췌했거든. 그래서 내가 아 실제로 보니까 실망스럽고 죄송해요 이러고 아니 그리고 우리 세 명이 차 타고 이제 집에 가고 있는데 나는 이제 너무 감사하고 감회가 너무 새로워서 나 혼자 울컥해갖고 감성이 젖어서 이렇게 새벽 지랄하지마 아니 웃긴 게 뭔지 알아요? 내가 그 대기실에서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
에이블에 이제 그분들도 계약서나 이런 것들 써야 돼가지고 편집자 갱갱님하고 만초님 이렇게 썸네일 그려주시니까 두 분이 왔었단 말이야. 근데 어떻게 보면 밤양갱한테 딸려온 식구들인 거잖아. 그래서 걔가 책임지고 어떻게 해줄 줄 알았어. 왜냐면 올 때도 그분들 차가 없으시니까 서울에서 얘가 다 픽업을 해서 데리고 와준 거야. 그건 대단히 잘한 거지. 근데 이제 끝나고 아침에 갈 때 굳이 막 태워줘서 가야 된다는 거야. 근데 그 두 분은 사실 타령에 굳이 있을 필요 없어. 아니 그분들 그렇기 때문에 보고 싶다 했어. 첫 차를 타고 가고 싶어 했어 나한테. 아니야. 저희는 첫 차를 타고 가도 되지 않나. 근데 아니 나랑 같이 가야죠. 그 중간에 자기가 너무 피곤할 것 같아가지고 천하 그 에이블 사무실 거기서 자고 가도 되냐 이런 얘기 해가지고 거기 숙소 있다 이제 그럼 나 거기서 자고 갈까 해가지고 그럼 저 두 분은 나 따라와야지. 그리고 저희는 천천히 타고 아니 내가 가는데 어디가 똑같이 따라와야지 이러고 사이코패스처럼 되고. 아니 그리고 아니 대면 들어보세요. 어쨌든 그래가지고 저는 감성이 젖어가지고 아 진짜 너무 행복했다 이러고 가고 있는데 막 갱갱님이 양갱님 왜 이러세요? 이러서 양갱님 저 성덕이에요. 저 성덕이에요. 이러고 왜 이러세요 진짜. 저 왜 이러세요. 저 민소님한테 껴안음 당했어요. 왜 저래? 제가 아버지 방에서 면반원을 쌌는지 아세요? 민수님 때문에? 근데 드디어 저 성덕이에요.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. 웃긴 게 그날 나도 처음 봤던 거고 심지어 남자분이시고 남자분이야. 건장하죠. 잘생겼어. 나도 제치고 이쪽이 미쳐가지고 그러면 첫차 타고 가게 하면 되지 왜? 아니 그건 더 불쌍한 거 있어. 그래서 거기 배우들 스텝 대기실이었단 말이야. 거기가, 그래서 그치? 근데 그 편집자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그 우리 그 뮤직비디오랑 관련이 없으신 분이잖아. 그치? 그러니까 그 대기실 좀 좁아서 거기 아역 배우 부모님들도 오셔가지고 맞아 애 혼자 올 순 없잖아. 그래서 자리를 좀 비워줘서야 내가 부탁을 했어. 아 죄송한데 여기 사무실 말고 딴 데 가 있으시면 안 돼요? 그래서 나는 카페를 갈 줄 알았지. 너 기다린다길래. 근데 양행지 차에서 너 올 때까지 5시부터 새벽 3시까지 아 그렇게 오래 안 기다렸어요. 완전 오래 기다렸는데. 아 이제 저는 도리도리 회장님이 양갱님 이제 차례일 것 같아요. 오세요. 아 네. 그 쫄래쫄래 갔어요. 근데 어떻게 제 차례가 안 되는 거예요. 언제 그 서성서성 걸었는데 갑자기 연출님께서 왜 오셨어요? 이러는 거예요. 저 언제 한참 남았어요? 이러는 거죠. 안녕히 계세요. 그리고 진짜 비태속으로 튀어졌. 아니 나 내 딴에는 거기 날이 더운데 그냥 위에 가서 쉬시라고 왜 굳이 내려왔냐 그런 의미였거든. 난 부른 적이 없으니까. 소통이 잘못됐어. 특수분장 하신 분하고 개무섭죠. 네. 특수분장 하신 분 진짜 착했어. 나 옆에서 부채질 했고. 착하니까 그랬죠. 둘이 궁금한 게 촬영장에서 만날 때부터 좋겠다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야. 사실 그날에 처음 본 거잖아. 얼굴 실제로 본 거잖아. 그치 카톡만 하다가. 그때는 어땠어? 무서웠어. 빌드업을 싼 게 뭐냐면은 소품 때문에 영상통화를 한 번 한 게 있거든요. 보자마자 갑자기 담배를 빡 피시면서 그거 아닌데? 다른 거 보여줘요. 다른 거. 너무 무서운 거예요. 근데 내가 그때 정신이 좀 없었거든. 근데 내가 생각을 잘못한 게 이게 영상통화를 해도 내 카메라도 돌리면 되잖아. 내가 안 보이게. 근데 그 생각도 안 하고 담배 피면서 이게 렌즈 고르는 거였거든. 그래가 렌즈 그거 아닌데요. 딴 거 없어요? 아니, 진짜 갑자기 아 고생하셨어요. 거긴 비 안 와요?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긴 비 안 옵니다. 그래서 아, 천안은 비 와가지고 고생하셨어요. 끊는 거. 너무 무서워요. 너무 무서워. 아니 소품을 직접 가지러 가신 거야. 보여주러. 너무 고맙잖아. 너무 근데 무서웠어. 비까지 오면 미안하니까 난 또 비 오냐고 물어본 게 또 그가 미안하니까. 아니, 너는 의도와 다르게. 아니,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오해를 해. 아니 그래. 네가 착한 의도로 한 거야. 누가 해도. 비 와요? 여러분. 그러니까. 됐어. 거기 혹시 비가 오나요? 견디하게 왔어. 이렇게 말했어? 이렇게 됐대.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늦으면 진짜 기강 잡힐까봐 국내 렌즈집을 제가 뛰어다녔어요. 거기 특수렌즈 있어요? 열이 걸린다고요? 안 돼요 안 돼요. 야, 거기 특수렌즈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방송에서 양갱씨 착하다고 그렇게 말한 이유가 다 있어. 진짜 착했어. 나 얘 그거 알아? 얘 전담팀 헤어졌을 때. 아 그만하라고요. 야 은별아 방송 키지 말고 잠깐 일로 올래? 아이고 진짜 힘들다고. 아이고 무슨 일이야. 나는 안해 남해요 남을 알러요 아따까 스키때 도래답게 주요 이 오산